이번 제2차 전국대의원대회에서 투표권을 가지신 우리공화당 당원 동지인 전원에게 모바일 투표 페이지로 연결되는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문자로 전송된 주소를 누르면 투표를 하는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먼저 보안 문자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화면에 나타나 있는 번호 또는 문자를 노란색 상자 안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보안 문자를 알아보기 힘들 경우 아래에 있는 작은 음성 듣기 글자를 눌러주십시오. 그러면 목소리가 문자를 읽어주어 더 쉽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노란색 상자 안에 화면에 문자를 입력한 뒤 아래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다음으로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먼저 오른쪽에 있는 인증번호 요청이라는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문자가 한 번 더 도착합니다. 이때 전달받으신 인증번호 6자리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다시 원래 온라인 투표 페이지로 돌아오셔서 문자로 받으신 인증번호 6자리를 빈칸에 입력해 주십시오. 선거 기간과 선거 종류 목록이 표시되는데요. 이 페이지에서 원하시는 선거의 종류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택한 종류의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목록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후보자를 선택하신 후 꼭 투표 완료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쉬운 모바일 투표,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셔서 우리공화당 제2기 지도부를 구성하는 데 소중한 동지임의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